야, 창으로가 돌진만에 다 죽겠다. 진짜 잘 싸우네. 끝! 아이, 다 죽여!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적군 전멸 완료. 아이, 아군 소라 그랬습니다. 끝! 여러 확장팩이 아니라 모두가 아닌가요? 자, 제거했고 딱 우리 손실 한 만큼만 잡았네. 대단하 대단해. 아이비엠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은 전설적인 부대를 뒤쪽으로 빼서 저걸 처리할까, 아니면은 좀 더 다른 수를 한번 놔볼까. 아님 뭐 이런 것도 있지. 평공 기병대 한 부대 저걸로 빼고. 자, 탈출선 어떻게 됐어? 2턴 남았고, 대고부 차우갑사 2턴 남았고, 이제 합체해서 부대를 이끌고 이제 내려가면 되겠네요. 여기도 병사가 좀 남아있네. 살수 이쪽으로 좀 옮기고. 이 근처의 징병은 다 끝낸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는 병사가 조금 있네요. 가자! 어? 저 빌어먹을 몰이 저 언제 죽나 저거? 언제 죽을라나? 반란선동! 와, 이제 뭐 성공도 안하네. 자, 반란을 이제 여기 좀 어떻게 해보고, 여기를 한번 엎어보고, 여리 보고 저리 보고 재려 보고. 노마타 일단은 수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 올리고, 다음에 두 개 테크 올리고. 자, 계속 가지요. 900명으로 600을 썰었다, 6000을 썰었다는 그 전설의 부대죠. 아르살. 멈춰라. 뭔 개소리야? 아니. 다음 기회. 기생 이런 쇼. 뒤에서 이제 경비병 나오면 이제 지리는 거죠. 근데 기생은 안 죽이나? 첩자는 막 죽이던데 기생은 안 죽이네. 여자라 이건가? 그렇지만 세션에 한 바퀴 못 뽑으니까 그렇기도 하니까. 페노바 사무라이 삼형제? 사무라이 삼형제. 그 옛날 사무라이 삼형제가 살았어요. 기생이 뭔 짓거리를 하려고 해도 그 세 명이 방해를 해요. 나중에는 기생 손에 다 죽는다는 아주 그냥 매혹적인 이야기. 휴지. 휴지라. 이게 뭐야 이거. 아, 맞다. 그... 이 암살 실패 확인했습니다. What the fuck? 이건 뭔 되도 않는 짓이지? 성녀가 우리를 배신해서. 이런 미친? 6성짜리가 전부 다 개종당했네? 뭐야 이건?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하참 어이가 없네. 야, 없애! 이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야, 없애 이거. 미치겠네. 어이가 없네. 아니, 6성짜리가 개종을 당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야, 저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 답이 없구만. 견적이 안 나오네. 그러면은
가라 기생. 가라 기생. 멈춰라. 못 지나간다. 뭔 개소리야. 쉰. 아, 감사합니다, 레큐님. 케이득? 뭐든지 뚫어버리는 진격의 장미빛. 어제 홈쇼핑에서 샀지. 쉰. 자, 과연 암살일까요? 부상일까요? 암살을 할려. 적군을 제거했습니다. 와, 매직이 육성이다. 미친, 뭐야 이거. 좀 두려운 존재들이 좀 있네. 육성이라 약간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좀 있긴 하네. 여긴 어떻게 됐어? 문은 병사 뽑는데 하루종일 걸려. 아, 빨리 차고갑사들 보내가. 어? 자들 없애버려야 될거 아니야. 라스트 원. 스에 아마 몰이 넣으면 바로 쓰이다 싶은데. 이번에 생명력은 생존력은 세계 제일. 두 번째 성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요구 후 거절하면은 그것을 구실로 삼아 공격을 하자고. 그렇군요. 이런 된장 님 어서 오세요. 매복된 부대가 발견돼 밑으로 빼고 보병대 갑사 따로 추가 보충하고 살수부대 밑으로 내리고 살수 차고갑사 차고갑사를 배치를 하고 현자총통 추가 증원. 갑사도 있나? 갑사 일쪽으로 빼고 현자 총통 이쪽으로 빼고 됐나? 비슷해졌구만. 그리고 조총병 오케이 풀판 준비 완료. 접근 전 병가가 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차피 차고 갑사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건 없군요. 자 갑시다. 스시마섬 대기하고 있다가 저기 이제 저쪽 밑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여기는 일단 병사를 뒤로 빼고 여기 계시는 분 밑으로도 내려갔고 이제 여기는 차고갑사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차고갑사가 얼마나 세냐면은 커스텀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고갑사가 얼마나 센지. 이제 입이 떡 벌어지게 세거든요. 화력 덕후 화포병으로 그냥 없애버려야지. 이건 뭐야 이거. 남의 싸움 구경해야지. 자 남 싸움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여러분 스포하면은 무조건 블랙 처리합니다. 스포는 블랙이에요. 숙청하면은 어디보다 우리가 최고지. 숙청만은 우리가 최고지. 그리고 지금 이 전투는 남의 싸움 구경 온 겁니다. 남 싸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갑시다. 우리 쪽 전력입니다. 모리군 경기병과 그리고 나카타나 사무라이 등
좀 쓸만한 병사들이 좀 보이긴 한데 사무라이 종류가 좀 있네요. 나쁘지 않네요. 카타나 기병? 오 나쁘지 않네. 경기병보단 쓸만하겠지. 오케이 훌륭하구만. 자 그리고 우리는 요 뒤에서 이제 증원을 할건데 참고로 절대 참전하진 않을겁니다. 어택! 우리는 절대 참전하지 않는다. 단지 이름뿐인 동맹일 뿐 절대로 참전하진 않겠습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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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빠밤빠밤 빠밤 구경하죠. 어딨냐? 지금 적군이 여기 있네요. 반란군 세부대 어떻게 나설라나? 아 이거는 야 그냥 달려가도 밟지 장난 아니야. 어서오세요. 절대들 입으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준비. BM조선 부대가 올라왔네요. 들어왔긴 합니다만 천사 싸울 생각은 없는 것 같군요. 정말로 싸울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똥색 부대 들어오네요. 똥색 부대 오랜만에 보는 똥색 부대. 야 삼국지를 방불케 한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쟁보단 이건 전투지요. 자 아무 겁 없는 반란군 세부대 총원 약 한 450명 바로 불화살 때려 맞고요. 대기하고 있던 몰이 이제 유미 사무라에 대해 불화살 바로 때려 맞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그렇게 적은 듯 뜻밖의 한두 명 불타 죽네요. 방금 순간 은신을 쓴 것 같은데 걸어서 이제 이 뭐냐 숯불로 들어오면 은신이 되죠. 예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자 유미 사무라이 사무라이랑 한들 유미기 때문에 접근전은 약간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싸움 포인트는 접근하기 전에 다 잡을 수 있나 없냐가 문제입니다. 불구경 뭐냐 다음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죠. 그리고 이제 갑사의 불쇼가 제일 재밌죠. 싸움 구경 플러스 불구경이니까요. 자 벌써 가까이 붙었구만 붙었구만 파이팅! 야 유미 사무라이가 제압당하네. 유미 사무라이가 제압당했어. 이거 쪽팔린 일이야. 사무라이가 아 시가루한테 제압당 안 되나? 흘렸어. 와 방금 날아간 거 봤어요? 그래도 사기자 때문에 빠지긴 합니다. 야, 솔직히 저건 이건 쪽팔린 일이다. 사무라이가 틀려도 뒤에 이제 카타나 사무라이가 있으니까요. 아마 적군 사무라이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있네. 카타나 사무라이 있네. 그리고 이제 나키나타 사무라이까지. 또 나키나타 사무라이는 풀입니다. 480명이에요 당연히 이기죠. 솔직히 말해 지면 이게 쪽팔린 일이지. 지면 되나? 오히려 지는 게 이상한 거야. 뭐야 이거. 다케타 2 막부가 기타 바타케를 공격한다. 야들 한번 싸워봐. 심심한데 막부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나 2하고 다케타가 거리가 먼 관계로 패스.
여러분들이 카페 활동을 많이 해주신 그 뭐냐 많이 해주신 덕분에 어, 카페가 뭔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사무라이 랑이들 뭐가 저래 싱겁지? 아 적군이 이제 빠르게 졌죠. 빨리 없어졌죠. 아 빨리 자이고 치킨 스틱 한개 감사합니다. 새도 대박. 6월달입니다만 이제 6월달입니다만 막부 건들면 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건드리겠습니다. 벌집을 건드려보도록 하죠. 벌집을 한번 톡톡톡톡 건드려보도록 하죠. 이빨에 뭐냐 총치가 생긴 것처럼 톡톡톡톡톡 한번 건드려보도록 하죠. 야 내려오는데 하루종일 없네. 체포하라. 어 체포 실패했네. 체포하라. 너를 체포한다. 체포 완료. 갑사 뛰어가서 황폐하고 내기겠다. 갑사 도착까지 두 턴. 영창 가자. 영창 가자. 다 캐타. 이제 갑사가 차후 갑사가 와야래. 어? 좋은지 모르겠어요. 뚝수가 좋다니까. 뛰어 들어가면 그냥 뭐 다 때려패죠. 여러분들이 차후갑사의 위험을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보신다면은 어 진짜 그 패기가 기백에 지리실 겁니다. 조선 편곤 기병대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편곤이라는 그 철퇴 같은 거로 사람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달려가면서 활을 쏩니다. 기마공수예요. 어서오세요. 마스터, one of our sea trade routes is under attack from an enemy fleet. 할복하라! Without intervention, they will continue to raid and take our goods and income for themselves. 어디 지금 뭐냐?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랬지? 여기인가? 영 됐고. 오케이어도 영 확인했고. 장군 세포를 행함. 어, 할복을 행함. 아, 좀 죽어도 돼. 근데 장군이 남아 돌기 때문에 좀 죽어도 돼요. 좀 죽어야 돼 오히려. 빨란 선동 완료. 이번에 좀 센 놈들로 가라 솔직히. 빨리 저 털어라. 저 턴 한 줄 걸리나. 자 됐고요. 자 갑시다. 다음 턴에는 이제 저 성을 베도록 하죠. 어, 조선의 정예 사단 두 개가 어, 적을 녹여버릴 겁니다. 어, 조선 정예 사단 두 개가 어, 적을 녹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사가 있는데다가 편전사수까지 넣으면 그건 너무 사기 아닌가? 아니 갑사만 해도 다시 보는데 편전사수는 들어보니까 갑사보다 훨씬 더 세다면서요. 그건 정말 답이 없지 않았나요? 어? 유저비 마이너스 됐네. 괜찮아요.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지. 성 하나 뺏으면 또 나아져요. 예, 맞아. 편전사수가 이제 애기살 소나들. 암살자. 전장에 소리 없는 암살자. 저격수들. 500m 날아간다는가 300m 날아가는 그런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긴자조폐국 연구만 끝나면은 끝나겠구만. We should instigate diplomacy to make new trade agreements. The diplomatic negotiations panel can be accessed through the button in the bottom right-hand corner of the screen. 중간에 역시나 난이나 다를까 마이너스 이유가 있었네. 안 찍은 건물들이 있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요새와 사찰. 승려를 추가로 더 징병해야 되나? 승려를 추가로 더 증병해야 하오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야 하오. 군마번식장 신궁 군마번식장
다 된 것 같네요. 자 이제 갑사들의 쇼쇼쇼가 벌어집니다. 하지야! 6800명 오케이 6800명이면 갑사 딱 900명이 충분하겠네. 가자. 순식간에 6800명이 900명한테 아주 씹어먹히는 마술 마술 쇼쇼쇼 시작하도록 하죠. 조선의 최고 테크 포병은 무엇입니까? 차고갑사입니다. 차고갑사 아니면 근위대요. 근위대는 진짜 천사 볼 일이 없어서 근위대도 세고 차고갑사도 세서 둘이 한번 붙여볼까? 안 나가요! 장군 이름은 안 나가요입니다. 편무로제 비가 오는구만. 맑구만. 전투를 시작하지. 가볍게 뒷꽃무늬로 들어갈까? 그럼 궁병 피해 없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오케이 그러면은 뒷꽃무늬로 들어갑니다. 갑사 이거밖에 안 돼요. 엄청 적죠? 정말 장난 아니게 적죠? 아까 추운데 얼어 죽어갖고 수가 좀 적네요. 이거밖에 안 돼 병사 수가. 기마병은 이만큼이나 되는데 하늘과 천지라니까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진짜 차갑사 얼마나 세냐면은 그냥 답이 없어요. 이렇게 적은 수인 병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자랑스러운 평균 기병대 야들은 그냥 좀 살만하지. 솔직히 말해 세지. 그에 비해서 갑사 위험 봐요. 엄청 적습니다. 근데 최정예들 위풍당당 위풍당당. 어 왜 갑사에 열광하는가 그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이 안나가요 장군은 저번에도 이 갑사 부대를 이끌어서 승리한 적이 있죠. 그리고 뒤쪽에서 지원군이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굳이 필요 없는데 심시해서 왔나 봅니다. 지원군 들어왔네요. 가자. 갑사가 뭐냐 야들 반자에 쓰고 달리면 우스러서 되겠는데. 호랑이잼 한마디로 갑사가 900명이 있기 때문에 풀어 얘기해볼까요. 호랑이 900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갑사한테 씨가 말린 겁니다. 이게 갑사가 한 마리당 호랑이 한 마리를 잡은 거니까. 최정의 위협. 마이 로드!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 갑사의 클라스를 보여주지. 또 멈췄네. 조금 번진 갑사들의 이동. 영창 따라 다리만 건너미러네. 갑사 준비 완료. 이 부대를 이 소대 전체를 영창을 보내버려야겠다. 늦었어. 한 부대가 억수로 느리게 움직이네요. 얘 아들 전부 다 싹 다 영창 보낼까 90명.
솔직히 야를 잡아 야들을 잡아 넣을 수 있는 부대는 있나? 근위대 보내서 야들 잡아 넣어야 된다 싶은데. 만약에 이제 야들이 반항을 하고 잡아 넣는다 하면은 조선 정예사에서 한 3개 부대를 보내도 아마 갑사 못 이길 걸요. 차갑사 10원 먹힐 텐데. 우측 통행제 아주 그냥 예절 바른 바른 생활 갑사들입니다. 바른 생활 갑사 군부대는 배치됐고 시작하죠. 야들 아직도 들어오고 있냐? 아따 그러니까 이게 갈래이 걸리지. 할 일 없나 야들은? 갑사 반자의 연구도 할 수 있던데 나중에 반자의 연구도 한번 해봐야겠다. 가도록 하지요. 가자! 과연 적들은 갑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보도록 하죠. 야, 갑사가 상대해야 될 적의 병이요. 엄청 많죠. 이게 바로 갑사가 상대해야 될 적의 병사입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정말 적은 수의 갑사. My life is a fool.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죠. 갑시다. 자, 갑사의 수는 정말 적습니다. 지금 900명도 안 돼요. 적군은 6,800명입니다. 훨씬 더 많은 수예요. 자, 가죠. 갑시다. 적들이 정말 훨씬 더 많은 수입니다. 상대가 안 될 수만, 원래는 상대가 안 될 수죠. 과연 갑사 이 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보도록 합시다. 가자! 기벽으로 발려들어 적들을 쓸어버리는 갑사. 이게 바로 차고 갑사의 위험입니다. 밀리지 않는다. 야, 적의 수가 이만큼 많은데 겁내지 않아. 역시 호랭이를 때려잡은 겁니다. 자, 갑사 도착 완료. 이제 밀어붙이도록 하지요. 잡아라! 참고로 갑사는 폐주를 안 해요. 갑사는 폐주할 차라리 그냥 탈북하는 부대라서 폐주 자유를 하지 않습니다. 자, 전투 장면 구경하도록 하죠. 전장을 황폐하는 갑사들. 벌써 그의 발밑에는 시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적의 많은 수가 딱히 의미가 없네요. 이게 바로 This is 조선이다. 대세 조선. 밀어붙이고 있어. 개우신 고치 방송제. 자, 학살이 시작됐죠. 그냥 밀릴 뿐. 적군은 우리 앞에 그냥 버틸 뿐입니다. 모조리 죽여라. 팅. 합사 클라스. 쉥. 이게 바로 갑사 클라스입니다. 반격 기잼. 숭숭숭 배 나간다 그냥. 저 카페들 누가 이기라오.
창벽 세워도 뚫어보는 갑사 클라스. 좀 방어적으로 싸우라 그럴까? 갑사들 보고. 야, 자기들 몸 좀 사리면 싸우라 그럴까? 어떻게 설정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구경이긴 하죠. 일단 여기는 전멸했거든요 벌써. 적들이 지금 상대가 안 되거든요. 벌써 대등해졌습니다. 중앙을 뚫었어요. 이 많은 수가 지금 갑사를 막아내질 못해요. 그저 갑사한테 쫄아서 대기할 뿐. 그에 비해 갑사는 엄청난 위풍당당. 위풍당당제. 야리아 사고를 발랑고. 야들부터 잡을까? 이동! 경험치 덩어리잼. 맛있겠다! 재선! 네, 다음 저승순서 준비해주시고요. 밀리죠, 지금. 지금 병사가 6,000명이 있는데도 약 800명을 못 잡고 있어요. 병사가 6,000명인데, 800명을 못 잡습니다. 밀릴 뿐. 자, 그러면은 이제 야들 부대 중에 하나 정리, 저쪽 부대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가자!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뒤치기 조심! 예, 갑사는 이제 특수부대. 처리하라 가면 처리합니다. 자, 두 부대 빠져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정면 밀어. 공병대 제거해라. 두 대 부대 나가서 공수 처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속한 움직임. 야, 따 이건 뭐 상대가 안되네. 잠시만요. 이쪽에 진영이 마음에 안든다. 더 밀어라. 난 분명히 너희들에게 명령했다. 더 밀라고. 벌써요 처치 끝이야. 한 명. 안녕. 탱. 붕. 야, 모션이 아주 다양하네. 전쟁을 황폐한다. 야, 상대가 안 되네.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군. 아군 입장에서 진짜 적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군. 그냥 위풍당당할 뿐. 야, 거의 끝이야 뭐야 적군이. 6,000명하고 대초에 800명하고 싸우는데도 지고 있어. 이거 쪽팔린 일이다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뒷부대 잡자. 아마 오케이. 사무라이 가신단 처리하도록 하죠. 야들이 좀 세니까. 문제는 아직 8명도 안 죽었어. 가자! 그저 허랑갑사에는 폭풍일 뿐. 그저 밀어붙일 뿐. 급속도로 적군이 사라지는데? 밀어붙였다. 정확하게 이렇게 밀어붙였네요. 야, 이건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뜨문뜨문 갑사 시체들이 있지. 상대도 안됩니다. 2대1 제거. 천사 확대해서 보는건 지를 리가 없구나. 중앙을 좀더 밀어볼까. 아, 자들이 좀 달려오네요. 그러면은 저희도 좀더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번엔 센터다! 창병이 막아도 뚫고 들어오는 클라스. 자, 야,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거 뒤로 한번 빼볼까? 정리 한번 해볼까? 정렬해서 한번 쏴볼까? 뒤로 빼봐 한번. 뺀 다음에 한번 붙어봐봐. 재밌을 것 같은데.
다 깨겹하 당할 것 같은 저분이. 자 뺐다가 잡아 지금이다. 중앙을 밀어. 정중앙 여기 딱 터치 하나 해놓고 그럼 어떻게 되지? 아 그냥 밀어붙이는구나. 대 돌격! 자 그럴까요? 자 막타 치러 갑시다. 자 갑시다. BM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전군 진군하라. 그저 소리 없이 달릴 뿐. 아까 그러니까 뒤로 뺀 게 뒤로 빼는 건 별로 좋지가 않네요. 뒤로 빼니까 이제 화살을 맞게 되네요. 뒤로 안 빼고 차라리 그냥 붙어 있었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어요. 뒤로 빼니까 한 부대가 거의 집중 사격을 당하네. 30명 일단은 20명 19명 뒤로 빼고 아까 살짝 뒤로 뺐더만 다구리를 당했네. 야 갑사는 뭐 12명이 도망을 안가네. 너희들은 2군으로 저 아리가루 수비를 잡고. 자 들어왔습니다. 벌써 들어오셨습니다. 30명으로도 저 지금 뭐냐 야들 300명 450명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보죠.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여기서 장군이 있으면은 좀 편하긴 할 것 같아. 장군이 있으면은 명령을 내는 거니까 좀 편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장군이 없어서 사기 진작이 안 되니까 이제 밀어버리도록 하죠. 앞뒤로 멘붕일걸. 아까 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야들한테 마음대로 사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마음대로 해라. 달리면서 활 쏘는 클라스. 달리면서 활 쏘는 클라스. The men are fatigued, my lord. Some must rest. 일단은 갑사들의 짐을 좀 더 들어주려고 지금 출동시. 아 지금 장군이 죽었구나. 왠지 뭐가 좀 이상하더라. 차후 갑사가 계속 죽는다 했다. 지금 장군이 죽었네. 장군이 지금 골로 갔네요. 그래서 그러네. 왠지 좀 이상하더라. 들어갑시다. 안 나가연? 안 나고요. 드디어 사망하셨네요. 안 나간다면 드디어 사망하셨습니다. 말해서 내려서 싸울까 차라리. 창병이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창병하고 싸울 거라면은 내릴 수 있으나? 아 하마를 지금 못하네. 자, 밀고 들어가죠. 자 갑사를 차고 갑사를 엄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자들 잡으면 되겠지. 이동 폭풍 여기서 기마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와 근데 갑사들 봐. 아직도 튼튼하게 지키고 있어. 튼튼하게 아직도 라인 안 밀리고 지키고 있어요. 적은 손에도 불구하고 씹어먹고 있네요. 다들은 진짜 각개격파하고 있네. 한 명씩 각개격파하고 있어.
야, 7명 나왔어. 와, 차와서 전멸하겠네. 야, 7명은 뭐야? 7명 아까 중간에 뺐던게 크네. 어, 장소 죽고 중간에 뺐던게 크네. 여기 벌써 개판됐어요. 난리판도 이런 상 난리판이 아니야. 차오갑사가 진짜 지금까지 막고 있다는게 정말 용할 뿐이에요. 장소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굳건한 깡패들. 굳건한 깡패들 진짜. 야, 양아치다. 이건 진짜 양아치다. 야, 이건 진짜 양아치 아닌가.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이건 진짜 양아치 아니야? 양아치다, 양아치 이건. 야, 여, 지금 뭐냐, 기마병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네. 자, 다시 한번 밀어주고. 밥사가 전멸 위기긴 한데, 안 죽었어, 아직. 아예 살아있어. 장군이, 아, 여기서, 아, 우리가 지금 장군이었구나. 장군이 추가 적응을 왔으면 이겼을 텐데. 장군이 없었네, 가만히 보니까. 하지만 이 전쟁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적군 사기자 다 떴습니다. 어, 결국에는 또 차오갑사가 해냅니다. 아, 차오갑사한테 이 정도 병력은 무섭죠. 솔직히 무섭죠. 뒤를 보렴 친구들. 도망갈 데가 없어. 바퀴벌레지. 갑옷 입은 채로. 갑옷 입은 채로 발로 차고 있음. 위험잼. 야, 역시 차고 갑사 끝났어. 해결 완료. 공병대하고 처리할게요. 차갑사를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공병대를 처리합시다. 야, 이건 진짜 양아치다. 7명에서 다 죽였어. 자, 투입됐고. 야들은 그냥 빨리 도망치는 걸 그냥 권고하는데. 가신단들 여기 있네요. 야, 끝까지 덤벼드는구나. 가신단. 사무라이 가신단 VS 갑사. 야, 사무라이다. 사무라이 등장. 야, 사무라이한테도 절대 밀리지 않아. 갑사들이 사무라이한테도 밀리지 않아요. 호랑이도 잡는데 씨 뭐냐. 어, 사무라이 하나 못 잡겠습니까. 야, 빠졌다. 야, 또 들어간다. 이거 뭐야 이거. 제거 완료. 끝났네. 결판 나왔네요. 자, 갑사 추가 보내서 잔당 처리하겠습니다. 차오갑사 레벨업 하겠네. 어, 진급 하겠는데. 다 죽어요 이러면. 어디서 갑사한테 발길질이요? 갑사 도착.
뭐 라고 하는 것 같네요. 전부 처형하라! 라스트 부대 도망갈 데서 없어 얘들아.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어. 아, 정말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대고요. 도망갈 데는 없습니다. 한 명 도망간다, 한 명. 야, 이봐봐, 이봐봐. 한 명 도망가고 있어, 지금. 야, 난 여기서 벗어날래! 오! 용감하게 또 돌진. 죽어라! 야, 이거 누구 작품이야? 갑자기 씨. 본캐 어태제 죽었나 아까가? 아 죽었네요. 끝났나? 라스트 2. 두 명 남았습니다. 자, 전 부대 철수. 야, 갑사가 훨씬 많이 죽었네. 자, 전 부대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뭐야, 라스트 원 죽었네. 끝났네요. 이제 집에 가야지요. 어, 잡았으니 이제 빠져야죠. 승리! 야, 차오갑사 부대를 좀 더 노련하게 만들어야지. 숙련된 병사들을 만들어야겠다. 싸워보니까 알겠다.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반자이 배우고, 반자이 배우고. 볼까요? 여섯 명까지 갔는데도 괴멸이 안 돼. 차오갑사, 우와, 진급했다. 역시나 한 부대당 600명에서 500명, 490명 뭐 이렇게 잡았네요. 10부대니까 한 5천명 잡았네. 야, 차오갑사만 한 5천명 잡았네요. 어, 적군 5천명. 야, 월등하게 많이 잡았다 진짜. 어, 쾌족 승진가. 차오갑사를 여기서 이제 쉬게 만듭시다. 자, 좀 쉬다가 이제 차오갑사 또 정비되면은 또 다음 성 가고. 이쪽 정예부대는 여기가서 대기하면 안되나? 채워서 병사 채우고. 장수가 골라갔나? 다음은 이 성을 털겁니다. 당연히 차오갑사들이 보낼거고요. 어, 차오갑사들을 좀더 훌륭한 전장에 보내갖고 어, 정예 중에 정예로 만들거예요. 다 만들어졌나 여긴? 아 맞다, 여기도 한 부대 있었지. 파괴 부대. 어, 특명 파괴 부대가 여기 있었네. 오케이. 어, 차후갑사 4명에다가 다음에 이제 살수한 부대. 어, 이제 갑사 3부대에다가 이제 조선 저 정예 조총수 4명 4부대. 그리고 이제 현자 총성 다수 어, 공성 부대입니다. 어정 얻어맞으면 뭐 성이고 나발이고 다 날라가요. 신기전은 아니고 화포죠. 대포인데 여러 명이서 쏘면은 이제 화력은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을 상대한 성 중에는 멀쩡한 성이 없었지요. 현자총통이에요. 승자총통도 아직 개발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서 개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승자총통을
승자 총통만이 쫙 증정하면은 다 털어먹는 거죠. 오케이, 왼쪽 위에 저거 저 성 뺏었고 이제 모리가 쓸 곳이 이제 몇 군데 안 남았구나. 와, 따 많다. 산조いたしました. 도요ですか? 좋아, 첫 정장이 되겠구만. 아, 마침 새로운 부대를 실험해 볼 겸. 아, 이 코이키야? 이 코이키는 좀 그거한데. 이 고위기 반란군이구나. 아, 잠시만. 그러면 좀 복잡해지는데. 매우 복잡해지는데. 승자가 그 RPG입니다. 승자가 RPG예요. 난부학은 거래가 안 되고. 이 고위기가 한 개잖아. Speak carefully. Before you walk alone. The threatened option is a diplomatic tool to help us get our own way inside. 이 코이키를 전쟁 선포하고 저 바로 밀어야겠다 그냥. 산조いたしました. Speak. 이 코이키를 신속하게 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뭐냐, 공성 부대 좀비. 첫 번째 전장이다. 실망시키지 마라. 다음 턴에 내려서 잡으러 한 번 오래 걸리는데. 이와 동부를 포위 후 저 성을 뺏고 저 안 되면은 갑사 부대라도 투입시켜갖고 저 안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꼭 모양 또 중국인가 너? 너 소리 하고 있다. 네가 봉신이 되면 된다. 무역협정 기본이고 군사 통행권 무기 안에다가 홀모 내놔라. 없네. 다음에 돈은 어때? 돈도 좀 있나? 요구한다. 나눠서 지불하고 1시불이 아니라 20턴 나눠서 4천원을 내놔라. 이게 우리의 조건이다. 안 받을 시는 너의 하나 남은 성을 없애버리겠다. 없애겠다. 이 코이키는 아까 반란군 일어나면서 저 성을 뺏어 먹었네요. 아까 이 코이키 반란군이라고 나왔죠. 거절하는 순간 너의 성은 불탈 것임이.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 절대로 살려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감히 우리의 조건을 불변하는가. 마침 반란군 있는데 반란군하고 싸운 후에 적을 잡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한 턴 더 기다려서 반란군이 적을 공격하도록 일단 기다려보죠. 가라 반란군! 아, 괜찮습니다. 자, 반란군이 적을 공격을 해주면은 약화되겠죠. 그대로 공성부대에 이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애들이 그냥 바로 밖으로 나왔네. 훌륭한 전략이긴 하나 상대를 잘못 골랐어. 우린 이런 전투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 마침내 핵쟁이들이 등장하셨구만. 사무라이를 보내서 없애버리. 무게 길이라. 지금 저기 위에 보면 두 개 길이 있고요. 중간에 약간의 언덕이 있고. 오케이. 아주 간단하게 방어지를 치고. 역시나 방어지를 치고.
진 정말 간단하게 지을게요. 전군 대기. 진 배치 끝 전투 시작.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진 배치가 끝났다. 마음대로 해라. 자, 들어오세요, 고객님들. My lord,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 아따, 징글징글하게 많구만. 지원군도 들어오고요. 자, 정예 살수부대 투입되었습니다. 대기하고 차폐방 뒤로 대기. 전방 방패막 준비. 이 필무요? 아마 여기 있을텐데. 니마 이 선을 지나지 않는 걸 추천하지. 뭐 지난다 한들 뭐 어쩔 수 없고, 지나도 뭐 어쩔 수 없죠. 전갑사 사전거리 들어왔습니다. 발포! 쉰! 타닥 타닥 타닥. 자, 사전거리 안에 들어왔고요. 살수들도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바로 살수들을 앞으로 보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갑사들이 놀도록 좀 놔두지요. 발선! 그렇지, 신명나게 논다. 밀어라! 자, 때 데리고 가자. 자, 살수 출동했고 갑사한테 기마병이 부딪혔다. 여기가 방패가 좀 낮았던 게 좀 흠이었네. 뭐 그래도 갑사 살수가 출동했으니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후방부대 일단 들어와서 올라오고, 후방부대는 여기서 일단 업무를 하고. 자, 장수 쓸데기 없이 나가지 마시고, 장수는 여기 뒤에서 진 뒤에서 대기. 그리고 앞에 배치해있던 살수 싹 다 뒤로 빠져 다시. 싸그리 다 뒤로 빠지고. 아따, 목이 왜 가래가 이렇게 끼냐. 자, 사그리. 사그리 사그리 뒤로 빠지시고. 자, 왼쪽 좌측 부대만 저쪽 보병대 맞고. 자, 여기는 살수. 여기는 뭐 건들 필요 있나? 자, 살수 부대, 이 부대, 장군 회의 맞고. 여기는 활로 어떻게 좀 처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나머지 살수 부대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왼쪽, 오른쪽 맡아서 잡을게요. 물리쳤고, 그럼 야들이는 이제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바로 이제 야들 잡아주고, 그리고 이 상태로 바로 저쪽에 오는 놈들 잡아주고, 그리고 갑사 뒤로 빠져요. 130명 남았네요. 갑사 뒤로 빠지고, 중간에 모인 놈들 다 재정비해서 이제 저기 오는 저쪽 파트 막아주고. 그리고 장군은 언제 오는 거야? 장군은 오다 죽겠다. 한참 걸리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붙입시다. 살수부대 아니다, 갑사부대 일단 뒤로 빠져. 이런건 한 2턴 3턴 돌리면 금방 회복되니까. 바로 이제 창병대 돌려서 이제 자들 잡고요. 이렇게 해서 잡겠습니다. 차라리 살수들을 앞에 배치할 거 되나? 승병기마대가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어요. 계산보다 속도가 엄청 빨랐네요. 그래도 창병대를 밀어버릴 순 없죠. 그래봐야 기병일 뿐.